자 그다음에 살림세력 어, 모시기 한 번만 깔끔하게 정리해 주얘들아 모시기가 많어 그살림세력의 모시기에서 뭐를 원하는 거야 이게 되게 모시기가 의미하는 게 많거든 그래서 우리 전자칠판 최 여러분 정말 최신형입니다 보세요 자나 <laughs> 이런 거 너무 좋아 <laughs> 자 그래서 보면은 음그살림 하면은 그 훈구가 살림을 치는 게 뭐야 사림을 없애려는 사건. 그게 사림이 화를 입었다 사화잖아. 그래서 사화 4개가 시험에 나오죠. 어떻게 외우죠? 무, 갑, 기, 을로 외우면 돼. 자, 이거는 여러분 행정고시 보는 분들도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시험에는 무호사화와 기묘사화가 잘 나오죠. 자, 그래서 무호사화 하면 조, 의, 제, 문 나오면 무조건 무호사화야. 그다음에 김효사 나오면 조광조 나오면 김효사죠. 그래서 앞자만 무갑기을 순서 물어보는 것도 나와요.